트랜스젠더인 한 학생이 탈의실에 들어갔다 여학생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보통 어른들이라면 동성애자나 여장을 즐겨 입는 남자 혹은 트랜스젠더들이 탈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잠시 멈칫하긴 할 테지만 패닉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미국 시카고의 한 학교에 다니던 10대 소녀들은 여자 탈의실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나 봅니다.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학생 A라고만 알려진 한 이문의 학생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여자 탈의실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그녀가 아직도 두 다리 사이에 남자 성기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. 16세인 한 여학생은 데일리 시그널지 측에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여전히 해부학적으로는 남자라는 사실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.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6명의 여학생들은 용감하게 이 학생 A를 지지하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지지자들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 여학생들은 12월 초에 열렸던 최소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학교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맞추자고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. 저희들은 모두 10대입니다. 그 친구는 아직도 남자 성기를 달고 있고 가슴이 납작합니다. 저희 여학생들이 해부학적으로는 아직 남자인 이 친구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싶겠습니까?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교 측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미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.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이 결정에 만족하는 이는 없습니다. 이 학생 A가 여학생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지만 개인 탈의실이어야 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여학생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.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결정권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?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멋진 해결책을 알고 계신가요?